일상에 지칠 때 지구본을 살짝만 돌려도 가장 먼저 눈에 띄는 동남아시아. 그 동남아시아의 중앙에 있는 캄보디아는 우리나라에서 5시간이면 닿을 수 있는 나라입니다. 일찍이 프랑스의 식민 지배를 받았으며 힐링필드란 영화로 널리 알려진 나라. 하지만 캄보디아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깊고 오랜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남아시아에서도 문화적 자존심이 유달리 강한 나라. 오늘 여기서 무슨 행사가 열리려고 하나 봐요. 지금 이렇게 스님들도 보이고 저 앞에 사람들이 엄청 많이 이렇게 줄지어서 어디로만 향하고 있네요. 스물렸어요. 봉우리가 다친 연꽃을 이렇게 하나하나 접으면서 또 다른 연꽃의 모양으로 만들고 계세요. 귀한 연꽃은 캄보디아에서도 특별한 날에만 사용한다는데요. 어머니, 오늘 여기서 무슨 행사 있어요? 너무 아름다워요. 야. 아, 끈치라. 많이 사세요. 와, 꽃을 들고 있으니까 너무 기분이 좋아요. 그렇습니다. 오늘은 부처님 오신 날. 배삭이라 불리는 이날이 되면 캄보디아에 있는 4,400여 개의 사원은 전국에서 몰려든 참배객들로 장사진을 이룹니다. 참배객은 음식과 향, 꽃과 돈을 바치죠. 이 재물은 병들고 가난한 자들을 위해 쓰인다고 합니다. 전체 인구의 약 90%가 불교를 신봉하는 나라. 캄보디아도 남방 불교라서 그런지 지금 큰 스님께서 이 불교 경전을 독송하고 계시는데 이 언어가 빨리어로 부처님 당시 때 쓰시던 그 언어 그대로 지금 독송을 하고 계세요. 승려는 경전을 통해 부처의 가르침을 불자들에게 전달합니다. 그리고 이 가르침은 캄보디아인의 가슴 곳곳에 스며들어 삶의 방식을 결정하죠. 아, 스님 목표 꼬래. 아, 그래. 예, 그래. 아, 그래. 그래. 어디서 오셨어요? 부처의 사리를 만나기 위해 무더위를 뚫고 4시간을 달려왔다는 어머니. 엄청 덥다. 이들에게 부처는 단지 신이 아닙니다. 이거 제가 좀 들어드릴게요. 오케이. 아까. 저기예요. 저기. 천천히. 아무리 고되고 힘들어도 항상 마음을 기댈 수 있는 가슴 속에 든든한 어른. 이 우동사원은 지난 몇백 년 동안 얼마나 많은 캄보디아인들의 염원과 삶의 간절함을
묵묵히 받아냈을까요? 부처의 사리탑과 마주하는 것만으로도 한 해의 축복과 안녕이 온전히 깃들 것이라 믿는 사람들. 세상 무언가를 믿고 의지하며 기댄다는 것의 의미를 생각해 봅니다. 이 드넓은 대지 위의 삶이 어느 한순간 숨가쁘지 않은 적 있었을까요? 캄보디아의 국토는 한반도의 80%에 달합니다. 대부분 얕은 구름과 드넓은 평원으로 이뤄진 아름다운 나라죠. 그리고 여기엔 1,700만 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각각 자신들만의 방법으로 살고 있습니다. 저기서 뭘 하고 계시네요? 주말이었어. 뭐 하고 계세요? 이렇게 많은 연꽃이 있는 거는 처음 봐요. 연수학의 한창인 농부. 섭씨 40도가 넘는 요즘이 연 재배 농사꾼들에겐 가장 바쁜 시절이랍니다. 와! 어머머머머머. 이거 한번 봐도 돼요? 와. 어머, 가시가 있는데요? 이걸로 뭐 하시게요? 바베는 네 자자 목자장 저자 상아오 벌레 상아오 저 루어 마 루어 스티프사노. 다행히 올해도 연씨가 잘 여물었다는 농부. 아! 어끝이란 와. 예. 와. 어머머머. 와, 이 연꽃 안에 이런 노란 속살이 있을 줄은 몰랐는데요. 꽃술도 그렇고 너무 아름답네요. 어머니, 어끈스란. 네, 빠지. 와. 연은 연이 뭐 하면 냠. 아, 냠. 와, 생긴 건 하얀 강낭콩처럼 생겼어요. 빰. 달아요. 펌킨은. 와. 먹마이 이런 열매가 있을 줄은 정말 상상하지 못했는데요. 너무 달고 맛있어요. 그래서 연씨 따기에 도전해 보기로 했습니다. 미끄러워 걷기조차 힘든 바닥과 물속을 걷지만 턱 밑까지 숨이 턱턱 막혀오는 무더위. 손을 이렇게 잡아주세요. 네. 아. 어머니 이거 딸까요? 이거 알이 정말 크구나. 와. 와. 어머니 저 잠깐 했는데 이렇게 얼굴에 땀이 많이 흐르네요. 이게 샤워기였으면 좋겠어요. 나고. 아, 그런 모습이 어머님 못내 안쓰러우셨나 봅니다. 어끈스러. 자. 와. 와, 개구리 왕눈이에서 개구리 왕눈이의 여자친구 같은 기분이에요. 자. 햇빛이 가려주니까 너무 행복해요. 어머니 감사해요. 어끈스러. 어끈스러. 아. 어머머머. 아버지가 이렇게 나뭇가지로 여기 이렇게 메꿔주셨어요. 이런 디테일이 와,
아버님, 꼬끈지라. 이거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아버지, 아버지. 우와. 너무 잘 어울리세요. 어쩌면 세상의 어머니, 아버지들은 이렇듯 한결같이 닮아 있을까요? 아버지 여기 한번. 진창에 살면서도 가장 아름다운 꽃을 피우는 게 연이라 했던가요?